교수님 이게 뭐죠? 제수 자동 제세동기입니다. 와우. 교수님 이게 뭐죠? 제세동기입니다. 와, 아니 이렇게 큰 제세동기 이렇게 작아졌다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의사 출신 기자 동아일보 이진한 의학전문기자입니다. 자, 건강심장을 더 건강하게 시즌2 2탄 바로 부정맥에 대해서 알아보는데요. 저번 시간에 부정맥이 무엇이며 부정맥 진단 어떻게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이번엔 부정맥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동경희대학교 병원 신장내과 진은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가톨릭이대 서울성모병원의 오용석입니다. 결국은 부정맥, 이거 치료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교수님? 야, 이 치료 좀 알려주세요. 일단 치료는 어떤 부정맥이냐에 따라서 치료의 종류나 치료의 방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물론 그 중에 있었을 때 간단하게 약물 치료라든지 치료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지만 네. 어떤 경우에 있었을 때는 전극도자 절제술이라든지 어떤 박동기라든지 제스동기라든지 어떤 기계를 삽입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치료 방법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박동기라는 게 왠지 그 자기 심장이 안 뛰니까 뭔가 외부에서 충격을 줘서 못 뛰는 그런 얘기 같은데 박동기 어떤 겁니까? 몸에다가 배터리하고 전기줄을 갖다 집어넣게 되면은 심방 근육 전체를 수축시켜서 정상맥이랑 동일한 맥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기계는 상당히 납작합니다. 그리고 쬐끄맣거든요. 그래서 얘를 앞 가슴 부위 피부를 한 3cm 정도 째고요. 거기에 쏙 넣는 그런 시술입니다. 결코 위험성이 있거나 많이 아프거나 그런 것이 아니니까 박동기 시술을 받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그 뇌졸중을 일으키는 부정맥이 있다고 하는데요. 요즘 여러 매스컴을 통해서도 많이 소개가 돼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요. 네네. 심방세동이 그것입니다. 아, 네네. 말 그대로 심장의 윗집인 심방이 가늘게 떨리면서 움직이는 것. 원래는 심방이 쿵쿵 뛰면서 피가 아래로 쭉 순환이 돼야 되는데 네네. 떨리기 때문에 안에 피가 고이면서 혈전이 생길 수가 있고 네. 이 혈전이 혹시라도 떨어져서 날아가게 되면은 머리로 가면 뇌경색증이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뇌경색이 오시게 된다 그러면은 빨리 골든타임 3시간 이내에 혈전을 녹이는 치료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서는 그것이 늦었다 그랬을 때는 이미 뇌경색이 왔기 때문에 손상된 뇌조직을 빨리 복구할 수 있도록 재활치료나 신경과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심방세동이 의심되고 자기가 심방세동이 있다 그러면은 반드시 심방세동에 대한 항응고제를 복용하셔야지 어느 순간에 뇌경색이 오시게 되면은 심방세동에 의해서 오는 뇌경색은 일반 뇌경색보다도 범위도 크고 손상도 크고 그다음에 말도 못하고 그다음에 치매도 잘 발생하고 그다음에 뇌손상이 큰 거로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 부정맥이 사실 무서운 게 갑자기 돌연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 돌연사에 대한 그 위험한 부정맥 되게 어떻게 치료하나요? 돌연사의 원인들은 대부분 심실세동입니다. 심실, 심방세동은 심방이 미세하게 떨면서 서 있는 거고 심실세동은 심실이 미세하게 떠 있으면서 심실이 서 있는 것을 심장마비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심장마비 때는 아까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와 같은 제세동기를 갖다가 충격을 줘, 외부 전기 충격기를 줘서 정상맥으로 만드는 것이 유일한 살길이고 고위험군이라고 생각하면은 이런 것을 사용하기 전에 미리 작은 제세동기를 갖다 몸에 삽입하게 되면 20초 이내에 심장 마비가 왔었을 때 전기 충격을 줘서 정상맥으로 돌려줄 수가 있습니다. 자, 교수님, 뭐 시청자들에게 또 마무리 멘트로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정맥이라고 하면 막연히 두려움만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걱정만 앞서시는데요. 그러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부정맥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고 경미한 부정맥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일부에서 위험한 부정맥이 있을 수도 있는데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혼자서 집에서 걱정하지 마시고 병원을 방문하셔서 다양한 검사를 받으셔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으시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부정맥의 진단, 치료까지 여러분들께 모두 다 알려드렸습니다. 자, 영상 많이 공유해 주시고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